회계사 공부를 1학년 때부터 거의 바로 시작했었고 2학년 때 합격해서 그때 이제 최연소 회계법인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현대카드캐피탈 전략기획실에서도 M&A랑 사업계획 좀 더 재밌는 거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회사도 옮기고 MBA도 오고 MBA라는 꿈 자체는 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도 2-3년 뒤에 MBA를 가야지, 처음에는 뭐 가고 싶다 가고 가야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. 좀 더 넓은 시장에서 기회도 더 많고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왜 MBA를 하고 싶냐, M&A 일 자체도 재밌지만 포텐셜이 적은 거는 맞거든요. 바이사이드 중에서도 업사이드라든지 포텐셜을 볼 수 있는 VC 쪽 옮겨가고 싶었고, 솔직히 한국에서는 제가 VC로 옮기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. 계속 생각했던 미국으로 가서 이제 VC를 하자, 그러면 어딜 가야 되냐, 결국은 이제 서부 쪽으로 한정이 됐었거든요.